자, 두루치기는 뭐 사실은 빨리 조리돼야 되는 게 포인트 아닐까요? 이게 사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유는 물을 안 넣고 하는데 야채에서 수분과 희조에게서 육즙이 좀... 아, 죄송해요.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은실에 오셔가지고 물을 안 넣고 요리하신다고 그랬는데 탔어요? 냄비가 다 타버렸어요. 진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. 한 냄새가 나요. 한 냄새 나. 이제 나 가진 거 이게. 망했네. 자, 그럼 시작하실까요? 뭐 네. 키조개 먼저 손질 하나요? 네. 근데 여기 오니까 이게 무슨 용도인지 저도 처음 봤는데. 케이크에 크림 바를 때. 아. 한쪽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네? 들어가시거든요. 키조개 반을 이 칼로 넣어서 반을 자르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어. 근데 이렇게 열렸으면은. 깨져버렸네? 어. 힘으로 하시지 말고. 네, 제가 뭐 주로 힘으로 하는 편이라서. 예, 예. 되게 쉽네, 의외로. 이렇게 해서 딱 벌리면, 그쵸? 양쪽을 다 해주시면 돼요. 어, 이거. 이거 키조개 손질하는 칼이. 와, 진짜. 그냥 쑥쑥.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잘 긁어져서 이거 좋은 이거. 것 같아요. 어. 자. 이거 좋은 것 같은데, 진짜? 관자에 있는 부분은 다 사용하시죠? 히라. 히라가 이제 뭐 날개 부분이라고 하고, 내장, 관자, 그리고 꼭지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. 아미 씨 저거 할 거야, 저렇게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마트에서 항상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거. 그리고 꼭지 부분이라고 좀 야하게 생긴 게 있어요. 네? 좀 볼까요? 어떻게 생겼길래? 나올 겁니다, 이제. 이 부분이 이제 꼭지라고 하는데. 뭔지 알겠죠? 아,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아,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. 동영 오빠 하면 이상해. 동영 형이 하면 다 이상해. 이게 좀 신기해서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? 이게 눈하고 코 이렇게 약간. 코끼리 같잖아, 그렇잖아. 코끼리. 아, 이제 모양 나왔나요? 됐다. 빨리 집어넣어요, 빨리.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. 오늘 뭐 먹지? 딜리버리. 취향의 발견. 아웃레이지.